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펜타토닉 스케일로 만든 7개의 릭을 하나의 연주곡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스케일은요, 펜타토닉, G 메이저 펜타토닉입니다. 자, 먼저 G 코드를 잡으시게 되면, 자, 그 포지션에서 손가락 2번으로 시작합니다. 6번 줄 3플랫, 그죠? 그리고 손가락 4번으로요, 5플랫, 그죠? 그리고 5번 줄은 1번, 4번. 손가락 1번, 4번을 이용해서 2번 줄과 5플랫이죠. 3번 줄도 마찬가지로 1번, 4번. 자, 3번 줄은 1번, 3번. 2번 줄은 손가락 2번, 4번이고요. 1번 줄도 2번, 4번입니다.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그죠? 충분하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릭은요, 우리가 2번 줄 3플랫 레입니다. 그죠? 레부터.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레, 미, 그죠? 3, 5, 1번 줄은 3플랫 솔이죠, 그죠? 3플랫 솔. 그래서 라까지 치십니다, 그죠? 라 치실 때 초킹을 하시는데요. 초킹 하시면서 올라가는 내려오는 다, 그죠? 음이 포함되게끔 해주세요. 그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솔. 그죠? 솔 잡을 때 손가락 1번이 1번 줄과 2번 줄을 동시에 잡으시면서 솔 치신 후에 바로 레를 치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자, 미 치시고, 솔 치고, 그 다음에 8플랫 도까지 슬라이딩 갔다가, 그죠? 다시 B플랫으로 돌아옵니다. 6번 플랫이죠, 그죠? 8플랫, 6플랫. 네, 그럼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릭은요. 자, 요거죠. 자, 요것은 지금 2번 줄 8플랫. 그러니까 솔이거든요.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솔부터 치시고 10번 플랫. 라죠, 그죠? 숫자를 초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초킹 하면서 바로 1번 줄 8플랫. 8, 9, 10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2번 줄 10플랫 초킹 하시면서요. 다시 돌아갑니다. 8플랫으로. 다시 10플랫. 3번 줄 9플랫. 손가락 2번으로 치시고요. 2번 줄 8플랫. 여기까지죠, 그죠? 해볼까요, 천천히? 자, 요렇게 두 번째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리듬은요. 자, 12플랫 3번 줄입니다. 자, 3번 줄 보시면요. 12플랫에서 자, 손가락 2번으로 치잖아요. 그죠? 12플랫 솔이죠? 치신 다음에 자, 2번 줄 13플랫 초킹을 하는 거예요. 두 번. 자, 이런 식의 느낌이죠? 내려오면서 11플랫, 그리고 다시 13플랫, 다시 3번 줄 12플랫, 2번 줄 11플랫, 다시 12플랫. 보세요. 11, 13, 12, 11, 12. 자,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리그는요. 자, 3번, 세 번째 리그랑 같은 포지션인데요. 자, 다시 3번 주 12플랫이죠, 그죠? 솔. 다시 2번 주 12플랫. 11, 그다음에 13. 초킹 하시고요. 손가락 4번으로 1번 줄 13플랫을 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13에서 그죠? 초킹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음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다음에 풀링 오프를 하면서 그죠? 11 플랫까지 자 풀링 오프가 돼야겠죠? 자 풀링 오프가 잘안 되시면요 그냥 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쳐도 됩니다. 이렇게 네. 손 떼시고 11 플랫 쳐도 됩니다. 다시 13, 11. 요것도 마찬가지로 풀링 오프인데요. 자, 풀링 오프 안 되시면요. 그냥 이렇게 13, 11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 3번이 1번 줄 15 플랫. 되겠습니까? 솔이죠, 솔. 네. 그래서 한번 내볼게요. 한 더. 자, 요렇게. 자, 릭 4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릭 5번인데요. 자, 릭 5번은, 자, 2번 줄15 플랫. 여기는 레입니다, 레. 자, 레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손가락 1번으로, 자, 17 플랫까지 해머링을 하시면 되겠죠? 해머링 하시고, 1번 줄15 플랫 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손가락 2번으로요, 16번 플랫을, 자, 소킹을 하는데, 반음만 올리시는 거예요. 자, 하이프 소킹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반음만. 그죠? 그리고 다시 18 플랫입니다. 18 플랫. 2번 줄18 플랫. 마찬가지로 손가락 3번으로, 자, 반음만 소킹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어 보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15플랫 돌아오시죠. 그리고 한번더 15플랫 치시고, 18플랫 치시고, 해머링 앤 풀링 오프.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5번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자, 한번 내볼게요. 반음, 18플랫, 반음,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여기까지가 릭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릭 6번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1번으로 이제 그죠? 2번 줄 15플랫. 자, 여기가 레죠, 그죠? 그래서 레 치시고 파 치십니다. 18플랫. 자,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천천히. 15, 18 해머링 앤 풀링 오프, 그죠? 15, 18 해머링 앤 풀링 오프고요. 그 다음에 3번 줄 17플랫입니다. 그죠? 15, 그러니까 17, 15까지 치신 다음에 자, 13, 3번 줄 17플랫을 초킹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1번이 1번 줄과 2번 줄 15플랫을 동시에 누르시고요.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손가락 4번으로 다시 18, 15, 17. 그죠? 다시 해볼게요.
17할때 초킹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3번 줄 15, 4번 줄 17.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다시요.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릭인데요. 자, 4번 줄 17플랫. 그죠? 손가락 3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2번 줄 15. 그죠?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릭 일곱 번째 릭인데요. 자, 4번 줄 17플랫. 손가락 3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3번 줄을요. 손가락 1번으로 15플랫이죠? 다시 17플랫. 그러면.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치고 동시에 바로 초킹을 하시는 거예요. 초킹 하시고 내려오는 소리까지 다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려오시면서 15. 그죠? 그리고 다시 17플랫 잡으시고 초킹을 하시면 되는데 3번 줄 초킹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죠? 자, 15 갔다가 다시 17 치시고 슬라이딩으로 갔습니다. 그죠? 한음 초킹을 하는 것이나 그죠? 한음 슬라이딩 하는 것이나 음정 변환 같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15플랫 치고 다시 17플랫 치고 슬라이딩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각 릭별로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합치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래서 G키니까 우리 G 블루스 아시죠, 그죠? G 네 마디. 그죠? 그리고 C 두 마디, 다시 G 두 마디. 5, 4, 1, 5. 그죠? D, C, G, D. 이렇게 12마디를 한번 쳐가시고 리듬을 치시면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죠? 지금 릭들을 입혀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죠? 연습이 잘 됩니다. 효율적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